블록차는 컨테이너 트레일러예요. 예, 25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이 공사 중이에요. 여기에 오른쪽으로 생초라는 곳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차들이 쭉 가다가 앞차가 뭐야? 멈춰 있어. 와, 이런. 에헤이, 저 차가요. 여기를 빠졌어야 돼, 여기로. 생초. 네, 생초. 이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네. 여기 지나쳐 갖고 가던 차야, 가던 차. 계속 가고 있어요. 가다가 여기 지나치더니 멈춰. 으아! 난 무거운데 차가 큰데. 으아! 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려서 밟아도 안 되더라. 차가 무거우니까. 아유, 갈라면 좀 미리 빨리 들어가지.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블록차가 70%라고 한대요. 트레일러가 앞차 30.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70대 30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에서 이제 자기가 원래 원하는 길로 생초라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나쳐가지고 지금 도로에 서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네, 더군다나 고속도로에서. 그렇다고 하면 100m 이제 시속 120이나 100m 같으면 적어도 이제 100m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있는 차량이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손 치더라도 추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적어도 블박차의 과실이 50%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야, 저랑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쪽 보험사는, 자, 블박차는 컨테이너 견인 트랙터, 그러니까 저 컨테이너 트레일러예요. 네. 양쪽 보험사 매트맨스를 얘기하네요. 아, 우리 보험사가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블박차 컨테이너 70%라고 합니다. 저 차가 거기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서 갑자기 멈췄다고 그러고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70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나름대로 안전거리 앞차랑 거리 많이 뒀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뒀죠. 근데 그 차가 거기서 실제 누가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최대한 차를 멈추려고 했지만은 차가 무거우니까 찡! 미끄러져갖고 상대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해 차량된 것이 억울합니다. 예, 그러면서, 억울하고 분해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상대는 자기 잘못 하나도 없다고 그런다네요. 일단 양쪽 보험사는 아예 손을 놓은 상태래요. 그리고 내 차가 자차 보험이었으니까 하려면 본인이 소송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차 잘못 최소 30%. 최소. 네. 최소. 일반적으로 비상등 안 켜고 서 있으면은 앞차 잘못 40%. 낮에는. 그렇죠. 네. 비상등 켜고 있으면은 서 있을 때. 근데 가다가 서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앞차 30%고요. 그리고 앞차 50 내 60%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네. 공감을 합니다. 블박차 수리비 얼마인가요? 다행히 차가 단단해서 견적은 얼마 안 돼요. 200만 원대로 보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소송해 달래요. 그래서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본인이 바쁘시면은 가족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소액 사건은 나홀로 소송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송하시겠답니다. 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고 고속도로에서 앞차 가다가 이유 없이 멈추는 거. 아, 그럼 멈추려고 미리 비상등이라도 좀 켜주던가. 그렇죠. 네. 그래야 뒷차 대비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사고에서도 앞차 잘못이 커지는 서 있는 차 피하는 거죠. 고속도로 가다가 저기 차 서 있어요? 서 있는 거 하고 가다가 멈추는 거 어느 게 더 못 피하겠어요? 가다가 멈추는 걸 피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서 있는 건 저기 저 뭐야? 그래서 미리 보이는데. 그렇죠. 대비를 하지만. 그렇지. 가는 차 갑자기 또 멈추면은 그렇게 되면 추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앞차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